2009년 7월 6일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사건 당시 백씨 무녀가 관계를 감추기 위해 아내이자 엄마 최씨를 공모해서 사망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검찰 측의 강압 수사로 인한 백씨 부녀의 거짓 자백으로 드러났지만 실형을 살고 있는 중으로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가 재심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이게 됐고 누가 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고 백씨의 아내이자 엄마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2009년 7월 6일 조용한 순천의 한 시골 마을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밭에 일을 나간 여성 4명이 막걸리를 마시다가 쓰러졌는데 그 중에서 막걸리를 가져온 여성 A씨를 포함한 2명은 결국 사망했고 나머지는 다행히도 목숨을 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4명의 사상자를 낸 막걸리에는 청산가리가 들어있었고 누군가 독살의 의도를 가지고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막걸리는 사건 당일날 새벽에 사망한 A씨의 남편 백씨가 발견한 것으로 마당에 막걸리가 있어서 아침에 마루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후 밭에 나가려던 A씨에게 누가 막걸리를 갖다 놨다고 말하며 막걸리를 마루에 둔 채 일을 나갔습니다. 한동안 미궁에 빠졌던 사건은 검찰이 수사한 지 얼마 안 돼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됐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찰이 수사 끝에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한 것은 다름 아닌 A의 남편 백씨와 1남 3녀 중 막내딸 가연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빠와 딸이 공모하여 아내이자 엄마를 독살했다는 이유로 체포를 당했습니다. 지난 12일에 방송된 당신이 혹하는 사이 시즌3에서는 변영주 감독이 이후 이야기를 다루게 됐습니다.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도 등장을 했는데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재심을 확신하는 근거로 검사가 피고인의 유리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정황과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가 허위일 개연성이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백씨가 법정에 서기 전에 검찰 측에서는 부녀가 15년 전부터 친부녀지간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3개월 전부터 엄마를 사망케 할 계획을 세웠다고 발표했습니다. 딸 가연씨 속옷에서 백씨의 DNA가 나왔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는 함께 사는 가족이기 때문에 피부세포나 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액 반응은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막걸리를 놓았던 현장에 있던 CCTV에서도 찍히지 않았다고 하면서 뇌우에 맞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방송에서는 딸 가연양에게 아버지와의 관계 사실을 최초로 제명받은 수사관이 영상에 등장했는데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K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실 소속인 수사관으로 법정에서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말하면서 결정적 증언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백씨는 수사관이 압박 수사를 하자 작정을 하고 살해 사실에 대해 부정을 했는데 그때 수사관의 뒤로 K검사가 등장했습니다. K검사는 백씨에게 계속 딸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추궁을 하던 중 영상은 11시 40분에 중단됐습니다. 점심시간이라는 이유에서였는데 이후 녹화는 수상하기도 오후 3시가 넘어서 재개됐습니다. 녹화 영상은 시작하자마자 백씨의 예, 맞습니다로 시작됐는데 이상하게도 11시 40분에 답을 그대로 이어서 했지만 점심 식사 후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수상했습니다. 희희 검사는 백씨가 딸 가연양에게 부녀 관계에 대해 털어놓았다고 하면서 원래는 신문 내용은 조서로 남아있어야 하는데 요약 정리된 보고서만이 존재한 것이 이상했습니다. 희희 검사는 이후 전남의 작은 항공사임에도 많은 연봉을 주는 항공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항공사 대표가 구속되면서 항공사가 문을 닫게 되어서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 미궁에 빠졌지만 검사에 대한 제보자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가연 양은 청산가리를 인터넷에서 구입했다고 하다가 현금 10만원을 주고 막걸리 2병과 청산가리 2수저 분량을 외부에서 구입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가연 양은 지적장애가 있었고 검찰이 무서워서 말을 들었는데 청산가리 구입 경위가 조서상으로 1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가연 양이 K검사에게 신문을 받는 영상에서 검사가 유도한 대로 아빠라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영상에서 K검사는 가연 양에게 백씨가 엄마를 죽이자고 제의하면서 사이다와 막걸리를 구해왔고 가연 양이 막걸리 사이다를 타 엄마 등이 먹게 하여 죽였다라고 이미 맞춘 것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영상에서는 검사가 가연 양에게 백씨가 공범이라는 말을 끌어냈고 아빠가 너 추행한 거야? 라고 먼저 물었으며 가연 양이 아니라고 했지만 아버지와 이간질을 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순천지청 수사보고서는 조서 형식이 아닌 진술 요약으로 가연 양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안방에서 추행을 했고 엄마가 없으면 수시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자신은 엄마에게 야단을 맞았고 아버지와 엄마는 심하게 싸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영상에는 여성 수사관이 가연 양에게 진술을 듣는 영상도 나왔는데 사건 내용이 모른다고 했던 여성 수사관은 내용을 이미 알고 가연 씨에게 유도 신문을 했습니다. 여성 수사관은 가연 양에게 아빠 감기할 때 아빠가 오래 하시니? 한 50분 정도 하니? 이때도 감기했잖아. 시간이 없어. 나 퇴근해야지. 둘이 감기했던 거 맞잖아. 엄마가 없으면 둘이 맘대로 할 수 있잖아. 라고 물었습니다. 여성 수사관은 가연 양에게 이대로 진술하고 선처를 받아. 라고 하며 회유가 아닌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고 서너 시간 조사를 했는데 가연 양이 열람할 시간은 단 1분을 줬습니다. 순천 청산가리 사건은 증거는 없고 진술은 유도되고 조서는 왜곡되었지만 지능이 낮은 부녀가 공범으로 아내이자 엄마를 살해했다는 죄목으로 아버지 백 씨는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피검사의 사건 중에서 자백이 유력한 증거가 없는 사건이 하나 더 발견됐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 이런 식으로 처리한 사건이 더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변영준은 K검사를 찾던 중에 제보자의 증언을 듣게 됐고 K검사가 모시는 왕회장이 여직원 하나를 성추행해서 소송 중인데 뒷수습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제작진은 제보자의 증언을 토대로 왕회장의 회사를 찾아갔고 그곳에 없다는 말을 들으며 K검사를 만나지 못했지만 이후 왕회장에게서 전화를 받아서 메일 주소를 전달받게 됐습니다. 변영준은 K검사는 제작진에게 메일을 성심성의껏 답을 하겠다고 했고 원고지 11장 분량의 질문을 하게 됐는데 답장이 왔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K검사의 메일 내용은 질문 내용이 SBS 제작 의도가 단순 의문의 예능인지 법원의 재심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재심을 염두하신다면 재심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질의에는 성실히 응대하겠습니다. 라는 답메일을 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그럼 재심에서 K검사를 증인으로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진범을 찾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박준영 변호사에 의해 재심을 하게 된 백씨 부녀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부녀에게 강압수사로 거짓 자백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든 K검사 또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